물 한 잔 마시고 이제 2부 오늘 바로 또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는 이제 박씨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보시면 한국보다 박의 끝을 잘 모셨던 일본 열도라는 주제에 신라, 물론 일본 열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조선 때부터 건너가고 보면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모두 다 건너갔습니다. 초기 이제 일본 전역을 다 잡았던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가야계가 먼저 다 잡죠. 물론 그 전에 고조선 유적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단유설무경도 일본 열도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세형동금 다 나옵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그 영역을 더 넘어서 가지고 전체에 어떻습니까? 영역을 아우른 지역 나라는 가야였습니다. 왜? 철기를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백제 신라가 각축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 천황가는 백제가 잡았죠. 백제 계열이 일본 천황가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면서 지금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어떻습니까? 백제계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께 신라 문화가 건너간 박익대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뭐냐면 바로 일본은 한국이더라라고 쓰신 김양수 우리 회장님, 곧 돌아가신 분인데 작고하신 분인데 회장님의 내용에 대해 쓰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양수 회장님은 이제 호가 우곡인데 보면요, 2003년에 돌아가셨고. 아마 이제 연세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 이제 쭉 50, 60, 4, 50, 60 되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한국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지금은 삼성이지만 어떻습니까? 제 세대에서는 그때 삼성보다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때는 뭐죠? 아남이었습니다. 아남. 바로 아남 전자를 일군 양반이 바로 김양수 명예회장입니다.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반도체를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병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분이 또 이분이죠, 보면요. 이분이 이제 이병철 회장님께 해가지고 이병철 회장님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의 삼성이 반도체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이분은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일본에 어떻습니까? 일본을 진짜 이잡듯이 다녀가지고 일본 역사를 나름대로 쓴 역사책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분야의 선구자였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아남전자의 어떻습니까? 바로 주인공이 바로 김양수 회장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아남하면 생각나는 거. 자, 뭐입니까? 보면 바로 최초의 칼라 TV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칼라 TV가 1974년 아남전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남이 잘 이제 크게 나갔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IMF 터지고 나면서 참 아남이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이제 이렇게 분리됐지만은도 나름대로 이게 바로 이 회장님의 이 사업이 그대로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남전자를 많이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제 결혼할 때 신혼 선물로 가져온 TV가 아남전자의 그 TV 겁니다. 하왕인가? 뭐죠, 보면요?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아남전자에 제가 TV를 결혼 신혼 선물로 신혼을 TV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남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요. 하여튼, 최초의 이제 칼라 TV가 바로 아남에서 나왔다. 여러분들 또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은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은 일본이더라라는 이제 이 책을 썼고 보면요. 이 책이 많이 과거에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아남그룹의 비서실에서 이 책을 조금 더 정복한 것이 뭐냐면 일본 속의 한민족 혼이다 해가지고 바로 이분이 쓴걸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제 확대시킨 게좀더 추가시킨 것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양수 회장님에 대해서 철학을 이제 저렇게 소개한 책이 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 책을 우리 비서실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메일로 연결해가지고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 책은 다시 아마 지금도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보면요. 이 책은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름대로 많은 일본에 대한 정보를 그동안 일본 소개한 분들하고 또 다른 어떻습니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한국은 일본이더라. 김양수 회장님의 이 책입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라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내용하고 섞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돼요. 자, 일본의 이렇게 신라의 문화가 건너가서 이렇게 만든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바로 신라 신사입니다. 이것이. 자, 신라 신사 이렇게 지역까지 다 표기해 놨습니다. 신라 선 신당이다. 돼 있죠, 보면요. 자, 이것이 나오는 지역까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니카타현이 나오죠, 보면요. 니카타현 사도섬에 가보시면 시라기 신라가 있고, 그게 어떻습니까? 또 뒤에 가보시면, 자, 가고시마현에 가보시면 뭐다? 그새 마을에 그새 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카라시마시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신사가 나옵니다. 전부 다 뭐냐?
신라시조 박희끄세를 모시는 신사입니다. 이런 쪽으로. 자, 여기 그런데 무려 뭡니까? 신사가 언제까지 보면요. 19세기까지 약 2700여 곳이 바로 박희끄세, 신라하고 박희끄세와 연결된 신라 신사가 2700개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없어져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메이지 때 700개를 없애버리고 보면요. 자꾸 지우잖아요. 지우고 조선을 쳐들어올 때 다 지워버립니다. 백제 것도 지우고 다 지우는데 지금은 약 2,000개 정도가 남았다. 이게 남아, 이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많죠. 한국에 2,000여 개의 박익것에 신라를 모시는 뭐 절이라든지 사당이 있습니까? 아마 박익것에 정치네 때나 뭐 어디 아마 그 산소 점가 보면 박익것에 능 있는데 그런 쪽이나 이제 아마 집안에 산소 있는 그 정도였지. 일본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박익거세를 모시는 한국은 아닙니다. 그죠? 자, 박익거세에 관련된 분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지고 자기들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2700여 개의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됩니다. 한국의 박씨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신라 신사라가 쭉 나오죠. 신라 신사. 이 신사가 전부 다 뭐냐? 신라 삼랑의광이라는 신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이 자, 신라 신사 가보시면 이분을 의광을 모시는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나오죠. 보면요. 이게 삼낭, 우리 언어 삼낭을 그대로 써 나옵니다. 삼낭. 삼낭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 자, 여기에 전부 다 이것이 뭐냐? 박익것에 관련된 신사입니다. 자, 또 뭐냐면, 교토시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천일창에 관련된, 이렇게, 관련된, 어떻습니까? 보면, 그런 신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있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본 편을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신라의 신사를 해가지고 일본 고대 여기 관련된 내용,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일본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사가 책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대판 오사카에 보시겠습니다. 오사카에 가보시면 뭐가 있느냐. 백제주, 신라주, 뭐냐, 백제군이 있습니다. 자, 저런데도 우리나라에 와서 임나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가야 사학자들, 저 사람들을 학자로 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지금 참 많이 난감합니다. 이게 보시면 오사카 중심지까지 대판까지 뭡니까 보면 백제주가 있고 그다음에 신라주가 있고 백제군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치고 보면요. 자, 사도섬이 여기입니다. 자, 사도섬 위치는 저 빨간 거죠. 보이죠 보면요. 저쪽인데 거기 가보면 어때요? 신라 유적이 그냥 신라 유적으로 덮였다 보시면 됩니다. 섬에. 자, 바로 사도섬의 소목정에 신라 사람들 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들 다 어때요? 박익것의 후손들이든지 박익것을 모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초기에 자리 잡았던 땅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 섬을 완전히 신라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남아있고 보면요. 자, 거기에 사도섬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라기 말 아까 봤죠? 사도섬이고 그 옆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신라 다리. 그 다음에 삼정사에다 대요. 아까 신라 신선당이나 나오죠. 보면 선신당, 선신당 나오고. 그 다음에 신라 지명이 쭉 나오죠. 니카타에네. 요쪽 지역이 전부 다 신라계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뭐 백지, 우리나라의 남부에 뭐 외계가 들어왔다. 어떤 놈들이 그리 장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세 신사입니다. 바로 박익거세를 직접 들이대가지고 간판으로 쓴 거세 신사. 큐슈 가고시마 현입니다. 자, 이렇게 거세 신사가 있고, 바로 알에서 태어났다가지고 알을 깎아놨습니다. 알. 돌을 가지고 알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쪽을, 그리고 이쪽 동네 사람들은 절대로 달걀 안 먹습니다. 왜? 우리 시조님께서 달걀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달걀을 먹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달걀 자체를 안 먹는 동네가 이쪽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 자, 여기 보시죠. 이점호의 미호새끼. 미오노 새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쪽에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박익거세를 모시는데 바로 알을 깎아놓고 절대로 달걀 안 먹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바로 박익거세의 후손분들 달걀 잘 드시죠 보면요. 자, 일본 쪽에서는 절대로 자기들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달걀을 먹지 않는다고 거세 신사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박씨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가실 때 오늘 이 자료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시는 바로 시조 박익거세를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수천 년간 잘 모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쭉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자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2000여 개, 지금은 2000 개 정도 존재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즘 건강이 또 요즘 별로 제 안 좋아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하는 쪽을 해야 제 건강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께 많이 이렇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 또 도움 주시는 것, 전부 다 이런 책자 사는데, 제가 옆에도 책을 좀 수집권을 다 또 이 책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혹시나 뭐 전할 게 있는가 해가 책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뭐 저기 보시면 이런 책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왔는데 보면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역사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원문이라도 여러분들께 소개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도움 주신 분들께 이분들께 일일이 말씀 못 드려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박씨 사력은 여러분들 요 책의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멘트가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군에 대한 멘트도 들어있고 해가 이 책은 이제 해가 제가 이 책을 두 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권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다른 데서 구입하기에 이제 없고요. 이 책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게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가보면 다 팔리고 없어졌고 그 책 남은 거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 수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두 권 정도를 지금 이제 확보를 했는데 보면요. 된다면 다음에 박씨들 관심 있는 분들 뭐 복사라도 해드릴 수 있다면 복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만주 올려고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구입해가지고 원문까지 제가 직접 읽어보고 오늘 여러분들께 강독을 다 해드렸습니다. 뭐 해석에 약간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하여튼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시게끔 제가 이제 이렇게만 조금이라도 이제 말씀 알 수 있는 아는 정도의 한문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드리고 일본편까지 해가지고 이제 박씨들 역사를 오늘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된다면 이제 김씨들이라든지 그런 뿌리 역사 여러 가지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흉노 역사도 한번 정리해드리는데 동복을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에 출토된 동복을 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이 흉노하고 바로 김해 김씨의 그런 역사도 여러분들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짧지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